최근 일본에서 지진과 화산 관련 내용들이 인터넷상에서 삭제되어지고 있다는 주장들이 SNS상에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추소동은 특히 2년 전부터 많아졌으며 올해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야기들인데 이 추소동에 대한 것들도 최근에 이 추소동에 대한 것들은 트위터 내용들까지도 삭제가 되었다는 주장들이 있으며 이것이 누군가 고의로 삭제를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올 2022년의 이 추소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올 2022년 2월 19일에 일본 가나가와현 남동부의 미우라반도에 있는 요코스카시에서 이상한 냄새 이 추소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스냄새라고 했다고 합니다. 일본 SNS상에서는 네티즌들은 이번 이추 이상한 냄새의 정체를 유황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유황은 상온에서 노란색을 띠는 비금속 원소 가운데 하나로 의약품, 화약, 성냥 등을 만들 때 쓰입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많은 네티즌들은 이것이 대지진의 전조현상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후지산이 분할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후지산 근처의 하코네 화산 일대에서 유황 냄새가 진동하여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기에 이번 이 추소동은 화산 폭발증으로 주장하는 네티즌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주장들이 인터넷상에서 삭제가 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일본인이 아니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단지 이러한 말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상에서 누군가 일본의 지진과 화산 폭발 관련 징후와 전조현상들에 대하여 삭제를 한다고 하여도 진실은 가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